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해도 너무하는, 아, 도대체 이게 뭐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겪어봤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겪어봤지만 살다 살다 이런 정권은 처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의 생명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엄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고발되니까, 아, 너 사건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뭐 보수적인 분들이나 일본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비판이야 뭐 당연한 비판이고 뭐 저를 수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사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비판하면서 마음 한켠 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놈을 못 이겼냐, 왜 정말 국회의원을 169석, 170석의 의석을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도 거의 다 장악을 했던, 그렇게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압도적 승리를 줬던 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우리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만들어줬고 거기에 대통령 자리까지 갖다 바쳤으면서 뭐 할 말이 있냐, 이 반문이 내 스스로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전면에 나와 정치투쟁을 할 그런 좀 체면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무건수행을 하려고 제가 프랑스에 갔었던 거 아닙니까? 좀 공부 좀 하고 좀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정치에 복귀하려고 갔던 건데 자기들이 나를 고발해서 고발했죠. 아, 수사를 해서 나를 이제 오게 만들었으니 근데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저로서. 이건 나를 싸우자고 저한테 공격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웃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를 수사한 건 제가 수사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송영길 수사해라. 다 수사하고 있어. 대신 더 큰 범죄도 수사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구나 제가 이 반부패 수사위부, 이 특수위부가 김건희 이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나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지난번에 두 번 여기 와서 이걸 이야기했던 거고요. 선거법 위반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엊그저께 최은순 씨 법정 구속 사건이 발생돼서 1심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이 있다 그러니까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론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확정해서 사실상 사기를 한 거잖아요. 약한 법을 했는데 그럼 법조인 출신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라든지 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사건이 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더니 역시 김건희의 그 권력과 최은순의 권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운동하다가 인대가 끊어진 이 발목이 아직도 확실히 잘 안 났네요. 그래서 계속 다시 도지고 그래서 지금 도수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약간 좀 걸음걸이가 불편했습니다. 발이 좀 불편하시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뭐 또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한마디 좀 순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그 일제시대 때 이광수, 천원산 이런 사람들의 뭐 민족 자치론, 민족 개조론을 보면서 그 강도와 같은 일제와 온몸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데 민족 개조론 이야기면서 우리 내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봤을 때 사실 그게 과연 국민적으로 맞는 것일까? 아, 우리가 일제시대로 한다면 모든 힘을 모아서 일제와 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내부에 우리 스스로의 반성하고 개혁할 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게 1순위는 일제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는 일에 온 힘을 모으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국가의 주권이 무너져서 한반도가 정말 전쟁 위기로 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개혁이라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의 포기가 나는 항복문서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는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이 헌법으로 부여한 권한인데 이걸 왜 자기가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오히려. 이거를 우리 헌법에서 물론 이 특권과 기본권은 다르지만 헌법의 기본권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생명권이 있는데 생명권을 포기, 내 생명인데 내가 포기한다. 자살행위가 허용됩니까? 뭐 내 아이가 내가 낙태한, 그것도 일정 기간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부여된 불소추 특권과 유사한 특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지난번 대장동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체포영장 하니까 부결시켰는데 그 행위가 마치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표결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비대행위는 감싸는 방탄 국회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부 그때도 일부 의원들은 뭐 사실상 30여 명의 반란표가 있어서 거의 잘못이면 통과될 뻔했었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프랑스에서 그걸 보고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같은 당을 하면서 생각이 친명이든 비명이든 저는 계파의 분쟁이 있더라도 외부의 일이 벌어지면 하나로 단합되는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민주당의 사실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전통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상하게 이게 깨져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민주당의 그런 안 좋은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일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의원들 30몇 분이 포기 선언을 했는데 그분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의 탄핵 소추에 서명했는지 한번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건희도로 양평고속도로 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말씀 드릴까요? 그건 백마디 뭐 일타강사 나와서 뭐 저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국정조사하고 특검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뭐 원희룡 무슨 뭐 아니 그리고 야당이 뭐 민주당이 요청 언제부터 민주당 요청을 이렇게 잘 들어줬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민주당이 뭐 단서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 가지고 마치 범죄자들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대역을 써가지고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처럼 무슨 용역회사 무슨 동해 무슨 엔진 경동 엔지니어링 뭐 경동 보일러도 아니고 무슨 뭐 엔지니어링이 자기들이 뭐 민간 업체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1조 7천억의 국책 사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양념질한 게 아니에요. 사전에 그러한 주로 용역을 부탁해서 그거를 알리바이 핑계로 삼아서 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대타는 게 황당하게 아니 인수위가 실제 권력이었지. 인수위 때 청와대도 갔어. 청와대 내놓으라고 막 싸웠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무슨 문재인 정부 핑계를 드냐고. 조선일보는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막 김건희 옹호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로펌에서 무슨 변론 요지서 같아요. 조선일보가 과연 김건희 여사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해서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뭘 그렇게 열심히 그 교원 영색으로 그걸 옹호하는지 모르겠고 사법고시 수석을 했다는 원희룡 의원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런지 자기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타 강사를 자임해서 했는데 그 강의로 수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강의여가지고. 지금 저 추미애 전 대표도 비슷하게 일단은 여당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추미애 대표님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연대해서 싸울 생각 있으십니까? 다 보이지 않게 밖에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내부 상황을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밝혀주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해서 생생한 민낯.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저께 내부자들 영화를 다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 이병헌하고 조승우와 그, 백 뭐십니까? 그, 아? 백윤식이 그 3자 간의 그 생생한 내부자의 그 모습이 현실은 그 상상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 오늘 2시에 네. 판결이 있습니다. 헌법. 그렇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인 그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탄핵 인용이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 워낙 이 대법원 헌재까지도 다 이렇게 검사들의 권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법조 카르텔 지금 이권 카르텔 없애자 그러지만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 지금 우리나라의 법조도 아니고 특수부 법조 카르텔과 이 윤석열 처가 카르텔이 가장 강력한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헌재가 이상민을 인용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책임 정치는 실종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과 달리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법률 위반 국구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평가
법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정치적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161명, 159명 사망해 두 분 자살한 분까지 161분이 그 젊은이가 이 사망한 사건을 애매한 경찰들한테만 책임을 넘기고 주무 장관이 책임을 안 지고 그 해임조차도 못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나라의 책임 정치의 실종이라 보여지고 만약에 헌재가 6명이 찬성해야 9분 중에 6분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데 만약에 한 4분이나 5명이 찬성해서 탄핵이 부결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결시키면 윤석열 정권에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주변에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안 계시지만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지금